분위기 되게 좋다. 우와. 오세요. 그러니까. 안녕. 왔어요. 잘 지냈어? 알았어. 여기 왔는지 이유가 알아요? 사부님이 네, 곰대를 사라고 하셔서 곰대래? 혼자서 못할 것 같아서 머리가 불렀어요. 나는 곰들이 완전 좋아해. 아 진짜요? 그리고 내가 거기 가기 전에 여기 나정역이라고 핫스팟이라고 들었거든? 핫플레스예요? 가보자. 너무 예뻐. 예쁘다. 예쁘다. The simple bad necessities. Forget about your worries.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인터넷에서 보니까 관광하는 것처럼 사람들 많이 오고. 요즘에 젊은 연인들이 많이 오고요. 연인 맞아요? 아, 남매. 아, 남매요. 남매. 다 사람들이 와서 편지 남는 거예요? 아 맞네. 여기 편지도 쓸 수 있고. 그러면 가서 너무 귀여워. 우리 너 붙일까요? 쓰자. 오케이. 됐어. 우리도 글씨만 썼네. 다음에는 그림도 쓰고. 봅시다. 아니 다들 너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못 그리겠더라고. 백정! 와, 모세 백정호 사부님의 이름 박짐을 몰라가지고 잘못됐어. 박짐을 몰라가지고 잘못됐어. 사부님 이름을 잘 외워야 돼. 이거 못하게 하고 있거든? 사부님! 이렇게 함께 해서 사부님은 이름을 쓸 줄 몰라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곰돌을 찾으러 가자. 맞다. 이제 드디어 시장. 이거 동문이네. 한국의 좋은 점은 이 옛날에 뭐 시장이라든지 맞아. 재개발돼도 이거 간직해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치. 여기서 먹고 가고 싶지만 우리 또 사부님한테 드려야 되니까 먹어야죠. 미리 먹으면 안 돼. 우리 착한 제자잖아. 오케이. 여기 볼다. 잠깐만. 이거 곰들 아니야? 한번 물어봐야겠다. 여기 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곰들에 빠나요? 지금은 이제 여기 제철이고요. 네. 요거를 이제 말려놓은 게 이거예요. 말린 것도 샌도 있는 거예요? 요 옛날 어르신들은 요거를 엉겅퀴라고도 했어요. 엉겅퀴? 네. 이 곰들에는 해발이 좀 높은 데서 해야지만 이렇게 이쁘게 커요. 그러면 저희 이거 다섯 명이 많이 주신다. 감사합니다. 많이 주셨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